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간판 코너 별별 랭킹. 이번 주 주제는요. 연예계 의외로 닮은 꼴들을 모아봤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컴온! 섹션 TV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 그리고 랭킹 광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스타 별별 랭킹. 이번 주 시청자 2,514명이 선택한 주제. 보면 볼수록 닮은 연예계 의외 닮은 꼴 스타는 12위입니다. 닮은 꼴 남매 유이장현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카리스마 담당, 톡 쏘는 눈빛의 매력나 장현중 씨의 널 지켜줄게. 방송부는 우창이 제일 못 찾아냈는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 누구 닮았지? 애프터스쿨의 유이 선배님. 자, 애프터스쿨의 유이 씨 어디가 닮았을까요? 자, 보세요. 눈매도, 코도, 입도 모조리 닮았습니다. 장현승 씨와 유이는 붙여놓고 보면 의외로 닮은 꼴 스타로 뽑히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서로 기분 나쁠 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여장을 하고 나니까요. 다음도 못해 더 예쁘기까지 한대요. 특히 동그랑크가 완전 파데기예요. 네. 닮은 꼴 얼굴. 네. 제가 여장하고 찍었거든요. 네네네.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11위입니다. 신구 스타에 만난 김수현, 박형준. 해를 품은다는 최고의 스타 김수현 씨. 뜨고 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러워요. 닮고 싶어요. 부러워. 닮지 않은 것이죠. 김수현 씨가 조금 뜨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근데 김수현 씨가 조금 흔한 얼굴이긴 하죠. 자, 여기저기서 김수현 씨 닮은 꼴 속출. 이건 뭐 얼굴 자꾸 눈 좀 쳐지면 다 김수현 닮았대요. 섹션 TV에서도 김수현 씨 닮은 꼴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분 기억나세요? 90년대 청춘 스타 박형준 씨. 김수현 씨와 박형준 씨는 눈썹이 진하고 일자로 잘 뻗어 있어서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형준 씨 요즘 뭐 하세요? 보고 싶어요? 10입니다. 꺼진 과거도 다시 보자. 제시카 인혁팀. 보기만으로도 흐뭇한 걸그룹 소녀시대. 그중에서도 감싸주고 싶은 그녀 제시카. 하지만 안 돼, 제발. 소녀시대에서 청순 가련을 맡고 있는 제시카 씨도 잊고 싶은 굴욕적인 과거가 있는데요. 바로 임혁필 씨와 닮은 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임혁필 닮았다라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임혁필 씨가 누구냐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세바스찬,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좋았어! 자수해! 누구야? 아, 혁필이야? 잠깐만. 아니, 안 닮았는데, 혁필이? 안 닮았는데? 안 닮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캡처 같은 게 있었어요? 캡처 사진. 캡처 사진.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녀의 꿈치는 다하고. 카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닮았네. 대대손손 잘 보존되고 있는 제시카 씨의 데뷔 전 희귀 영상 공개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뭐죠? 생각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게 누군가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냥 혁필이 형.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닮은 꼴이었던 두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달라집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조합입니까? 혁필이 형 수술했다고 했지. 제시카 씨 뭐 수술해서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뭘 잘못을 욕을 먹어요. 아, 혁필이 형 수술해서 달라졌다고요. 제시카 씨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야, 알았어요. 할 말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모지도 따지도 않고 구입니다. 닮은 꼴 어플의 대참사 윤종신, 정우성. 최근 윤종신 씨가 외모에 강한 자신감이 생긴 이유. 뭐라고요? 바로 이 닮은 꼴 때문입니다. 윤종신 정말 정우성 닮았어? 보면 모르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닮았습니다. 정우성 씨 이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주인성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그만. 인성 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종신이 형님이 계속해서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이유가 네? 우리나라가 법이 허술해서 그래요. 정답입니다. 계속 갑니다. 8위. 닮아서 단짝 친구 이성균, 엄태우. 부드러운 외모와 달콤한 목소리 로맨틱 균 이선균. 그리고 카리스마 엄포스 엄태우. 전혀 다른 행보의 두 사람은 사실 닮은 꼴이에요. 엄정화 씨 동생이 이성균 씨 알았었어요. 초반에. 아니 그런 얘기도 네. 들었죠 제가. 무명 시절에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닮아서 매번 경쟁 상대가 되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유유상종인 법이죠. 마지막까지 둘이 올라갔다가 제가 되니까 매번 두 번 그랬죠. 태형이 만나건 처지가 너무 비슷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금방. 자, 그렇게 비슷한 두 사람은 성격까지 잘 맞아서 죽고 못 사는 절투더친, 절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야, 너 결혼식 때, 여기서 결혼식 때 누가 제일 많이 내는데? 아유, 엄태웅. 엄태웅 장동건이 제일 많이 내는데요. 아, 엄태웅 자기 장동건급인 줄 알았어. 아, 절친 맞네요. 맞아요. 딸이 없지? 아들 누구야? 이런 사이에요, 저희. 뭐 절친은 100%이지.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7입니다. 도플갱어의 등장, 백진희.
싶은 귀여운 그녀 원더걸스의 막내 소희 양은 닮은 꼴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요, 그 김진아 씨에 대해서 예전 모습 잘 몰라요. 근데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소희 씨가 섹시한 닮은 스타죠. 자, 80년대 섹시 스타 김진아 씨, 위대한 탄생의 권리세야. 그녀를 닮은 고양이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닮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이킥의 백진희 씨인데요. 최근 소희 씨를 흉내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도플갱어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나, 원더걸스 소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누가? 아, 엄마나? 아이, 귀여워. 아, 엄마나? 아이, 귀여워요. 통통한 볼살, 쌍꺼풀 없는 눈까지. 이게 바로 도플갱어입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소희 양은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이 백진이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헷갈려요. 소희 양이 원더걸스 소희 양을 닮아서 뜬 케이스잖아요. 네. 과연 난 누굴 닮았을까?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왜 그래요? 왜? 괜찮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얘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임수롱 씨 나갔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 투영 팬들, 제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자, 여러분 너무 일하세요. 6입니다. 올바른 성장의 본보기 김태희, 지은. 모든 남성들의 이상형, 꿈의 여자 김태희 씨. 그리고 그녀를 닮은 리틀 김태희 티아라 지연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닮은 꼴로 인정받진 못합니다. 제이의 김태희라고 얘기를. 김태희 정확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가는 김태희가 아니고 더블에서 우리가 허영생을 닮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다, 신동엽이다 뭐 이런 얘기죠. 남자 좀 얘기하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요. 좀 뵙고 싶어요. 근데 이상한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김태희 씨를 닮아간다는 거죠.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티아라 지연 양의 기적의 성장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신동엽 씨와 비슷했던 과거 시절을 지나서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김태희 씨를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조금만 더 닮아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연 양? 뭘까요? 내가 무슨 김태희냐. 근데 되게 심하게 뭐 포 나온다. 뭐 부모님 욕까지 있는 거예요. 예. 되게 원망했어요, 기사 쓰신 분을.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쓰신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쓰신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서야 이젠 예뻐졌으니까. 신동엽 선배는 안 닮았어요. 그렇다고 김태희 씨를 닮았냐? 그것도 안 닮았고. 지연 양 과거 사진하고도 안 닮았고. 아니,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바로 이분, 하출아 씨의 어린 시절과 똑같아! 5위입니다. 대놓고 닮은 두 사람, 유남규, 김현우. 예능이면 예능, 노래면 노래, 나가수로 한방에 뜬 연우신 김현우. 그의 닮은 꼴은 바로 한국 탁구계 거장 유남규 씨. 두툼한 볼살과 넓은 이마까지 대놓고 닮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얼굴 없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얼굴이 공개된 후에는 유남규 닮았다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좋은 걸까요? 있잖아, 유남규 닮은 가수. 김현우 씨 본인도 인정하고 남들도 다 인정합니다. 유남새! 유남규 씨 진짜. 자, 그렇다면 유남규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할까요? 궁금합니다. 한때 정말 유남규 씨 얘기하면 정말 다 전국에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김현우 닮은 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우 씨 아세요 혹시? 아, 잘 알죠. 예. 그래서 아니, 보면서 좀 본인 좀 닮았다고 생각했다 생각했죠. 아,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을 때 임지원이 닮았다고 그러고 예? 쓰면은 김현우 닮았다고. 야. 옛날에 10년 전에 이병헌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예? 모습이. 4위입니다. 후덕한 그녀들 이순아, 서인영. 가요계 대피 섹시스타 서인영 아내는 중견 탤런트입니다. 바로 서인영 씨 닮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놀라운 만큼 닮은 두 사람. 똑같죠? 나야 고맙죠. 베이비 원머 타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자, 조금은 후덕해 보이는 인상이 은근히 닮았어요. 인상이 좀 후덕해졌어요. 그녀와 닮은 또 다른 중견 탤런트가 있습니다. 서인영 씨도 나이 먹으면 이순아 씨 되는 거거든요. 서인영 씨. 슬프죠? 놀리는 거예요? 진짜 나를 닮긴 닮았더라고. 그 모든 끼와 뭐 모습이랑 이 노는 예쁜 모습이 나 옛날에 참 애교 있게 잘 놀았어. 네. 노래도 잘했고.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축하드립니다. 3위입니다. 우리는 남매 사이 한가인 동준. 자체 발광 우월한 미모의 소유자 한가인 씨. 정말 너무 예뻐요. 올리비아스의 유진 등 예쁜 닮은 꼴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녀와 닮은 남자 아이돌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아이들의 동준.
보세요. 눈, 코, 입 어느 하나 닮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해도 믿겠어요. 봉준 씨는 한강 씨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남자 아이돌들한테 대신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장을 하고 나니 정말 한강 씨를 뛰어넘는 청순미인으로 변신. 너무 예뻐요. 귀여운 모습, 청순한 모습, 과격한 모습까지 모든 걸 갖춘 이 여자. 아니, 남자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준아, 와우, 와우. 봉준아, 안녕. 개그맨 형이야. 네. 우리 다음에 커피나 한잔 할까? 왜요? 네가 내 느낌인 것 같아서. 축하해요. 2위입니다. 미녀와 친녀 사이 아이유 신봉서. 신봉서 씨의 미스터리죠. 미모의 스타트가 은근히 닮았다는 겁니다. 신봉서 닮은 연예인 많이 화제됐었어요. 한지민 씨도. 한지민 씨, 태연 씨, 뭐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신이 때 그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약간 닮은 것 같아. 은근 닮았는데 왜 다를까? 왜 쟤는 미모의 여신이면 나는 왜 못난이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유는 되게 땅 좋은데 네. 예. 집을 잘 지었어. 그렇습니다. 아, 집은 이게 똑같은데 예, 지대도 좋고 땅과의 위치가 예, 저는 너무 협곡에서 나는 집을 지었어. 민나 엄마 이런. 그래요. 집 터는 달라도 내부는 비슷한 두 사람. 자세히 보시면 이목구비는 묘하게 닮았습니다. 한지민 씨 닮았다는. 아니 너와 그러지 마. 하지만 슬픈 진실.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새 쌍둥이야. 자 그렇다면 의외로 똑같은 연예계 닮은꼴 스타 과연 1위는 이분입니다. 꽃미남 닮은꼴 주원 강동원. 요즘 이 남자 정말 대세입니다. 예능이면 예능, 연기면 연기, 떠오르는 새별 주원 씨. 그런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 바로 꽃미남 배우 강동원 씨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았습니다. 조각 같은 옆모습까지도 똑같아. 그때 이제 한창 늑대 유혹이 그때 나왔을 때요. 네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득을 많이 봤어요. 강동원 씨도 좀 닮았어요. 예, 닮았고요. 그리고 또 탑도 좀 닮았어요. 아, 예. 자, 그렇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아, 그럼 실제 뭐 강동탑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들었었는데 방송에 이제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네. 이름은 동탑이가 강동원 씨 닮은 꼴인 주원 씨는 탑 씨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주원 씨와 탑 씨는 충격적인 과거까지 닮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15kg을 감량하기 전인 그때 그 시절 그냥 푸근한 아저씨 같죠. 하지만 탑 역시 푸근한 몸집에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모두 살 빼세요. 살 빼면 뭐 우리도 강동원입니다. 저도 꼬미라도 될 수 있어요. 연예계 닮은 꼴 여러분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